주벌주벌 지키는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클래식과 실용음악에 대해서 실용 오늘 한문 되려나 실용 악자는 어려우니까 그냥 악 이렇게 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요새 그 텔레비에 뭐 틀리다 다르다 다르다죠, 그쵸?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 중 대부분 다 클래식하고 실용음악의 차이에 대해서 늘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이 두 음악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difference difficult? 예. 일단 큰 차이는 이쪽을 클래식으로 할까요? 예. 여긴 클래식. A 실용 음악. 이쪽이었는데 큰 차이는 관악기 연주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기에서 클래식은 작곡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뭐 감성이나 뭐 하여튼 작곡자의 것을 연주자가 실행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이 100번을 부르면은 100번 다 똑같게 늘 똑같이 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 실용음악의 경우는 뭐 작곡자가 있다 치면은 작곡자 여기 연주자가 있으면은 여기 작곡자의 의향이 90%가 들어가는 것이고 연주자는 10% 자기 나름대로 곡 해석을 하는 그 정도 작곡자 최대 우선이죠, 그렇죠? 작곡자가 있고 연주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건데요, 그렇죠? 작곡 어떤 곡이 있으면은 연주하는 자마다 다 달라. 이놈은 이렇게 아니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각양각색으로 불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곡자에는 그냥 주 멜로디가 있어. 솔솔랄라 솔솔미를 가지고 솔미 솔라 솔미 이렇게도 변형하는 것이 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는 제2의 편곡자 아니 작곡자 작곡 편곡을 다 해가면서 연주를 하는 것이 실용음악의 진짜 연주자이고 클래식에서는 작곡자의 의향 모차르트가 원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클래식 연주자입니다. 큰 차이죠. 그러니까 클래식은 작곡자 위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주자나 듣는 사람 위주로 갖고 있다는 것 뭐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그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색소폰 같은 경우 클래식은 한번 써보자. 여기 우리 그 교본 사진 어디야? 요게 클래식 스타일이고 요게 지금 실용음악 스타일이죠, 그렇죠? 클래식 스타일은
피스가 있으면 뭐 클라리넷이나 이런 종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니셀 이렇게 말아서 윗입술에 얹은 쿠션 역할을 하게 하가 그래서 터닝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실용 음악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팬립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클래식 스타일은 싱글립이라고도 하죠. 장단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불면서 할까요? 귀찮다. 이렇게 하면은 곱고 그런 소리가 납니다. 처음부터 그러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시원하고 재지면서 폭이 커요. 음정의 폭이 소리의 크기도 샘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요걸 그리고 향수 같은 거를 보면은 클래식 성악가는 널범볼 이러면서 입안에 용적을 넓게 하고 이동원 씨는 입안을 오하지 않죠. 또 클래식 하는 사람 테너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 혀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죠? 공명도 잘 되게 하고 이러는데 클래식은 그렇지 않아요. 입천장이 요래 있으면은 그리야겠다. 클래식은 이빨이 있고 입천장이 있고 이빨이 있으면은 아랫입술을 말아넣고 여기 마우스피스가 있으면 그렇죠? 말아넣고 리드를 혀를 이렇게 꼬부려서 여기 혀입니다. 혀를 이렇게 꼬부려서 이 용적이 크게 해서 공명이 잘 일어나게 공명 그러니까 옹 이렇게 실용음악의 경우는 피스가 있고 있으면은 윗니빨이 있고 아랫니빨이 있으면 그냥 여기 아랫입술이 여기 그냥 이렇게 있게 되죠. 받치지 않아요 아랫이빨을. 그런데 여기는 이빨을 여기 받쳤죠, 그렇죠? 여기. 자 그리고 입안의 용적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지금. 클래식이 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은 실용음악은 이렇게 상하 클래식 전후 실용음악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입안의 용적이 여 호흡기 배까지 횡경막까지 해서 일자로 쭉 나와서 힘있게 그냥 쫙 뻗어 나가는 느낌 시원하게 느낌. 이거는 공명된 느낌이 시원. 예. 그래서 이 아랫입술도 달라서 그렇죠? 아랫입술이 자유롭고 요거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곱고 지속적인 음이 가능하고 이것은 시원하고 변화. 그러니까 뭐 샘내림이나 테크닉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사할 수 있게 이게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모든 관악기가 아니 노래도 그렇고 다른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하면은 소리가 뭐 리드 악기 아닌 경우는 이렇게 들어봐서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부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클래식과 실용 음악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클래식은 이게 음정이라고 치고 뭐 솔라 솔미 레 미레도 막 있다 치고 그렇죠? 클래식은 쭉 이걸 원하죠. 음이 쭉 있으면은 막 요 콩나물이 막 있다 치면은 텅잉 그러니까 여기 텅잉을 딱딱 이렇게 뭐 길이에 따라 이렇게 이걸 원하는 것이고 그죠? 이 실용음악에 막 콩나물이 막 있다 치면은 한마디 안에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냥 싹 음이 가다가 쭉 줄어들고 작은 음도 동글동글하지. 음을 동그랗게 부른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이건 곡
여기는 곱게 볼락하고 여기는 동그랗게 시원하게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음을 낸다 치면은 이 성격이 삐뚤어지니까 이것도 삐뚤어지게 나오네. 음이 이래요. 한 박자를 내면은 자 근데 클래식 아주 실용음악은 딱 내가 쫙 하다가 쓱 사라들죠. 그림이 제대로 됐나? 자 클래식은 롱톤을 중요시해요, 그죠? 롱톤, 롱톤 아닙니다. 근데 실용음악에서는 저 같은 경우 롱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죠. 롱톤할 시간에 이걸 하라고 해요. 요 바람 소리부터 나서 아주 여리게부터 점점 세게부터 다시 점점 아주 여리 피피하니 시시시시 뭐까지 이게 뭔가면은 이 폭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그죠? 공기의 양. 공기 양. 자, 이렇게 클래식은 솔, 이렇게 나의 살던 고향은 오늘 노래가 좀안 되네. 이렇게요, 그렇죠? 굵기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렇게 이걸 쓰면 나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클래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강, 약, 중강, 약. 이렇게 배웠고, 그렇죠? 실용음악에서는 강이 있고,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은가요? 예, 극복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쉬울 거 말이 꼬였나? 자,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은 연주자마다 강의 강도를 10부터 1까지 유능한 연주자일수록 이 단계가 많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강약 중간 여기서 뭐 강약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확실하게 그 클래식을 같은 악기로 클래식을 불고 클래식 스타일로 불고 실용음악 스타일로 불면 녹음을 해보면은 클래식 스타일 이렇게 연주자 색소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표현이 많으니까 자 클래식은 그냥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는데 실용음악은 이랬습니다. 큰 덩어리로 그냥 쭉 나가는 형태고, 요거는 이런 형태가 되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가요? 갓을 쓰고 갓을 썼으면은 각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두근을 읽겠으면 어떤가요? 두근을 쓰고 갓을 쓰면 수염이 이런 수염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그죠? 요 양반 수염. 자, 근데 이거를 막 이래놓으면 어떨까요? 꼬불꼬불하게 꼬불꼬불하게 하고 갓 쓰고 있는데 낮는 거 바람으로 그림 그린 사람 맞아? 이 밑에 또 한복 그 바지를 입고 집신을 신었어요. 이건 바지 한복 바지를 이렇게 입었어요.
한복을 입었으면 여기 뭐 부츠나 대꼬발이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골프채를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런닝구를 입고 지금 우리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의 연주를 하고 있어요. 악보를 보는 방법은 클래식 또 클래식 스타일을 보고 톤도 클래식 연주하는 곡은 뭐 하여튼 뭔가 안 어울리게 클래식을 하려면 클래식 스타일에 맞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모르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고. 자, 그래서